얘들아, 여기 우리 큰아들 장호정이라고 하고요. 저희 딸 장소울 12살입니다. 네. 내가 성질할래요. 소울이가 닦을래요, 그마? 네. 소울이가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도와줘요. 호정이도 소울이도 둘 다. 저 누가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? 트럼펫은? 트럼펫 안 했어, 오늘? 네. 오, 그래? 그럼 드럼 한 번만 보여줘봐. 아빠 기타 갖고 올 테니까 한번 해볼까? 같이? 아빠를 닮아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과의 합주. 원기 씨의 집은 언제나 음악이 흘러넘칩니다. 역시 막내딸이 흥이 많네요. 기타리스트야. 자, 그 사이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. 우와, 어떻게? 먹어요? 먹어요? 자, 먹자. 고정이 됐다. 이거는 소울이가 좋아하는 거, 고구마 넣고 김치 넣고. 고기를 주무세요. 닭볶음탕 한 건데. 명료한데. 자. 어, 닭다리. 내가 온 세상에 닭다리를. 자, 호정이 거. 네. 호정아, 맛있니? 거기에다가 아빠 이거 닭다리 아빠 먹으라고 두 개 안 먹었어요. 진짜? 와우. 너 뭐 먹었는데? 오늘 몇 점? 5점 중에 4점. 5점 중에? 아, 50점 중에 4점 아니고.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나요? 아, 그래, 가수 생활한 지 11년 했고 할 만큼 했다. 그래, 이제는 내려놓자. 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로 두 달간 그냥 할 만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리고 그만둬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서 그냥 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, 해변. 그냥 길바닥이라 그럴게요. 그냥 길바닥에 앰프를 깔고 마이크 세팅하고 그냥 노래를 했어요. 누가 듣든 안 듣든. 노래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은 제주. 처음으로 무대가 아닌 길에서 버스킹이라는 걸 해봤습니다. 그리고 거리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호응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원기 씨는 음악의 새로운 재미에 눈을 떴습니다.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떤 그 기운에 좀 많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깊게 더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고 지금 노래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더 열정을 그 전보다 더 많이 쏟는 것 같아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노래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가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. 네. 아,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해변에서 수영하면서 저기 지금 저희 딸 사진이거든요. 저기 파란 바다에 파란 하늘. 아. 네. 낮에는 저렇게 사진 찍고 네네 사진 찍고 놀고 아. 밤에는 또 이제 노래하고 아. 네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. 음악을 포기하려고 간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느끼면서 꽉 채워진 마음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원기 씨는 노래하는 사진작가로 힘차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 사진은 아이들 사진 찍어주려고 독학 아닌 독학을 하게 된 거죠. 어떻게 이렇게 사진관까지 차리게 돼가지고. 좋아하는 건 뭐든 열심히 하는 원기 씨. 이제 손님이 없으면은 음악을 틀고 연습을 해요. 소리 연습, 노래 연습.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. 건반도 치고. 기타도 치고 노래도 만들고 손님들이 있을 땐 사진을 찍고 손님이 없으면 음악 작업실이 되는 사진관 아이들의 모습을 내 손으로 기록하고자 배웠던 사진은 사람들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었고 내 아이들을 지켜낼 돈벌이이자 원기 씨의 꿈을 키우는 무대가 되었습니다.
Sometimes on Wednesdays.